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요, 크게는 일반적인 계시, 그러니까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주로 설교자들의 해석되어진 선포를 통하여서 들려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주로 선포가 되죠. 이 설교는 주로 청각적인 또 부분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이 성찬은 단순히 들리는 말씀으로 기능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지고 또 손으로 만져지고 또 맛보아지고 또 냄새 맡아지는, 즉 오감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주의 만찬과 그리고 공동체 식사, 즉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공동체 식사가 분화되지 않은, 아직 섞여져 있는 그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심지어는 취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조금 그 모임, 식사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적어도 시간이 있고 자유롭고 남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편들이 되는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자들, 특별히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 식사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찍 와서 많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으니,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니,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33절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로 모일 때에 기다려라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도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기다려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배가 고프거들랑 집에서 먹고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 또 성만찬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고요. 어떠한 소외도 없어야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우월하거나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어떠한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열되거나 또 소외됨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이 본래 교회의 의미와 사명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로부터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